한국 넷플릭스 순위 1위, 전 세계 6위,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 빼고는 탑10 안에 있는 드라마. 하지만 스타트업이 명작 드라마가 될 수 없는 이유. 지금 시작할게요. Here we go!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죠. 스타트업 초반은 이 말의 정반대였습니다. 기대 없이 시청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최원덕 한지평의 서사, 한지평 서달미의 편지 서사, 심파가 아닌 이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서달미와 남도산의 키스신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키스신이라니. 복수하기의 주인공도 용산이라는 점. 한지평은 본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걸 살인자로 몰고 간 부분. 데모데이 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했을 텐데 왜 콕 집어 한지평만을 지적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소에는 용산이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형의 유언장 내용도 언급이 없었고 한지평 자체를 타겟으로 한 부분도 없었는데 용산이는 왜 한지평으로 지목했을까요? 그리고 복수하기라면 칼을 갈고 준비했을 텐데 그럴만한 장면도 없었죠. 그리고 잘 참는다는 생물 남도산이 한지평에게 주먹질한 후 도와달라는 부분 등 여러 부분이 아쉬웠네요. 저는 한지평을 응원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어차피 남도산이기 때문에 작가 따라서 남도산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달미와 남도산의 서사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 서달미가 남도산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도 설득을 못했어요. 서달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투자자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분 만에 사로잡을 수 있는 스킬을 말하는 것인데요. 14화 나레이션에서는 어릴 적 편지로서 그리고 도산이가 없는 3년 공백의 긴 시간까지 함께했던 한지평이 아니라 남도산과 서달미와 연결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비유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3년 후 과도한 설정이었죠. 한지평과 서달미가 함께한 3년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3년이 지나도 한지평은 사석에서도 서달미에게 호칭을 서달미씨라고 부릅니다. 반면 남도산이 돌아온 후에는 랜섬웨어 쌍둥이 퇴사 같은 우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14화를 본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한지평파가 아닙니다. 철산 사화파입니다. 줄여서 철사 커플이라고 할게요. 철사 커플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 행동을 하죠. 정사아는 철산의 브이로그를 보고서 그 장소를 찾아가고 철산도 정사아의 사진 뒷면을 보며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우연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철사 커플이 더 어울렸답니다. 아, 제가 이 커플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스타트업은 서달미 한지평, 최원덕의 이야기에서는 너무나 완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도산의 이야기에서는 뭔가 몰입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모든 것이 남도산과 맺어주기 위한 설정이 그랬죠. 서달미 한지평의 애틋하고 강력한 편지 서사가 무색하게 남도산 서달미의 서사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듯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97년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차인표 최진실의 로맨스를 그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서브남이었던 안재욱의 인기가 떡상하면서 서브남이 주연으로 된 케이스인데요. 결과는 최진실 안재욱의 로맨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서브남이었죠. 그리고 2000년도 가을 동화에서는 송승헌 송혜교의 사랑이 주된 이야기였지만 원빈의 등장으로 인기가 높아지자 삼각관계를 비중있게 다뤘었습니다. 2001년 호텔리어에서 김승우 송유나가 주연이었고 이들의 러브라인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서브남으로 배영준이 나오면서 메인 남자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2009년도 내조의 여왕 윤상현, 2013년 오로라 공주의 서하준, 2013년 상속자들의 김우빈, 2014년 시황우의 지창우, 2015년 그녀는 예뻤다의 최시원, 2016년 응답하라 1988의 박보검 등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이처럼 서브였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작진들은 드라마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작가와 제작진들의 뚝심은 인정하는데요. 물론 시도도 좋았습니다. 서브남에게 서사를 밀어주고 결국 남주화되는 이야기. 하지만 서달미와 남도산의 서사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어느새 서달미는 어장관리가 되어버렸고 한지평은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었고 남도산이 한국에 3년 만에 돌아오자 사랑은 타이밍이지 라는 식의 우연으로 엮어버리는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이라면 한지평에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느 댓글에서 원래 작가는 한지평과 서달미가 잘 되는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너무 신대
신데렐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수정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시나리오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맥이 바뀌면서 점점 혼돈의 스타트업으로 가게 된 걸까요? 과거 쪽대본 시절에 그때그때 대본 상황이 바뀌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은 사전 제작을 할 만큼 드라마 환경이 그때와 달라진 건 인정합니다. 물론 스타트업은 사전 제작이 아니지만요. 하지만 위에 언급한 드라마처럼 변화를 시도했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다고 14화가 방영된 시점에서 서달미와 한지평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서달미는 온통 남도산 생각뿐이고 남도산도 마찬가지죠.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안 좋은 말은 자제하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초반부터 너무 애정했던 드라마라 그런지 이렇게 쓴소리도 하게 되었네요.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